네, 오늘 저는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기분 전환을 할 겸 쇼핑을 하러 왔는데요. 제가 과연 어떤 쇼핑을 하러 왔는지 가보실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쁜 게 진짜 많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요즘에는 매니저님 뭐가 제일 핫해요? 버디 컬렉션이라고 신규 컬렉션이 나왔는데 캐주얼하고 좀 힙한 모드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상품들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. 그래서 제일 것 같아요. 그럼 요즘 MZ 세대들이 하는 네. 그런 스타일은 뭐가 있어요? 저희가 메인으로는 이제 이런 상품들 펜던트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고요. 이런 상품들을 저희가 주력으로 지금 내놨어요. 혹시 매니저님 네. 저한테 좀 어울릴 만한 네. 뭐 주얼리가 있을까요? 네, 좀 저쪽에 14K 브랜드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번에 이런 웨딩 컨셉의 반지들도 있고 저는 이렇게 잘... 가는 네. 반지 같은 거요? 레이어드도 가능하시고요. 이런 거 이렇게 다 껴야 좀 이쁘죠? 네, 얇은 링은 레이어드 하시면 이 귀걸이에요? 귀걸이가 엄청 조그맣다. 네. 약간 심플한 것들이 좀 이쁜 것 같아요. 전 좀 클래식한 걸 좋아해가지고 네. 그럼 하고 싶은 거 전체적으로 다 골라서 피팅룸에서 피팅해봐도 돼요? 피팅룸에서 전체적인 룩을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어요. 그럼 저 트레이 주시면 네. 한번 담아볼게요. 우와, 나 이런 쇼핑 처음 해봐. 네, 제가 오늘 고른 액세서리를 피팅을 하러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작은 진주. 레이어링 하는 것도 예쁜데 지금 너무 내가 블랙 터틀넥을 입어서 너무 금을 많이 하면 약간 무서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가 있어요? 그럼 다 해봤는데요, 피팅을. 제가 오늘 액세서리 피팅룸에 가가지고 피팅을 이것저것 해보긴 했는데요. 그래도 저는 역시 클래식한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심플하게 약간 진주 귀걸이를 한 듯 안 한 듯한 MZ 세대들처럼 이렇게 좀 해봤고요. 그리고 약간 반지도 몇 개 좀 이렇게 껴봤는데 기분 전환이 좀 되는 쇼핑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환절기 때 굳이 큰 선물이 아니어도 자신에게 소소한 이런 선물을 해줘서 기분 전환을 하는 거 어떨까요? 그럼 저는 오늘 이렇게 기분 전환을 했으니까 제 아지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저는 원래 스트레스 받거나 그리고 일하면서 피곤해도 맛있는 거 먹으면 좀 다 있는 편이에요. 좀 성격이 좀 단순해서 음식이 좀 많죠?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나 먹는 거 보면 놀래. 와, 많이 먹는다고. 삼시세끼를 먹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니까 무리잖아요. 촬영이 있는 날도 뭐 이렇게 못 먹는 날도 있고 저도 약간 그러면 안 되는데 폭식을 좀 가끔 하는 편이긴 하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그래도 몸에 좋은 음식이나 끼니 안 놓치고 먹으려고는 노력은 하는데 한식을 솔직히 제일 좋아해요. 밥. 가을에 진짜 살찌기 쉬운데 여름이 끝났으니까
겨울이 오니까 방심하기 딱 좋을 때잖아요. 얘는 안 쪄요. 나는 쪄요.